윤 대표님, 오랜만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신당이 지금 아직 태동도 안 했어요. 만들어지지도 안 했는데 이준석이를 눌러버렸고, 그렇죠. 그래서 이준석이의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빠진 게 조국 신당이 태동하면서 그 지지세, 그러니까 역선택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지율에. 그게 조국이 싹 가져가 버려서 그런다.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뭐, 조국이 저 범죄자 아니에요? 지금 2심까지 징역 확정을 받은, 2년형을 받은 사람인데, 좀몇달안 남았어요, 대법원 판결이. 그런 사람이 만든 당 지지율이 이준석 당을 눌렀는데, 그것도 오차 범위 내가 아니라 오차 범위 밖으로 확 눌러버렸어요. 비례대표에서는 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어요. 엄청나죠. 그러니까 이준석의 저 분란, 내분, 또 폐륜적인 이미지, 저런 게저 작용하지 않았나. 조국도 뭐 파렴치한 인간이지만 둘다 국민들이 볼 때는 폐륜이거든요. 근데 차라리 조국은 저렇게 내놓고 하는 게 낫다. 뭐 이런 식의 심리도 있지 않나 싶어요. 호남에서는 제2당입니다. 2당. 국민의힘보다 높아요. 민주당 다음에 조국 신당입니다.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. 그러니까 조국이가 당 이름을 뭐 조국신당 조국자를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사람 이름은 안 된다. 선관위가 그러니까 조국, 우리나라 조국할 때 보통명사 조국, 그 조국을 한자로 하라비 써서, 조에다 나라 국자 쓰는 그렇죠. 거? 그걸 써준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참 우리 역사에 가장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것도 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했더라고요. 근데 뭐 상당히 국민의힘, 그다음에 민주당,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44%, 그리고 민주당이 한 36%, 차이가 많이 나요. 근데 조국 당이 한 5.8%, 근데 이준석 당은 4.0%.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. 새로운 미래는 1.8%. 완전히 거의 쪽박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나타나서 좀 황당합니다. 그리고 정당 또, 지지도는 그런데 비례에서는 더 많은 차이가 난다. 그래가지고 조국 신당이 비례에서 현재대로 그런 지지율이라고 하면은 십석안팎을 지금 얻게 생긴 그런 그렇죠. 상황이에요. 이준석이는 많아봤자 3석, 그렇죠. 4석 이런 정도고요. 비례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41%, 민주당이 28%. 차이가 엄청나요.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28%인데 조국 신당은 13.3%래요. 그렇더라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준석 신당은 5.7%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참 의외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가 또 있어요. 호남이 많긴 하지만은 영남도 또꽤 돼요. 거의 고르는입니다. 골라요. 지지가. 그리고 연령도 50대가 또 가장 높대요. 그러니까 하여튼 조국이가 저 범죄인 정당이잖아요. 영입 1호, 1호가 신장식이라고 무면허 뭐 음주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이 또 영입 1호, 1호고 한데 저렇게 나쁜 짓도 대놓고 오랫동안 하면은 또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건 그렇고, 이제 지금 이준석이도 조만간 이 지역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, 이준석이가 지금 지역구를 어디를 나갈지 완전히 우리가 흔히 언론 용어로 지역구 쇼핑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국민의힘에도 뭐 전직 여성원이 지역구 쇼핑하다가 이번에 뭐 컷오프까지, 컷오프는 아니고 경선에서 3위로 밀려갖고 떨어졌던데, 지금 이준석이가 나가겠다는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렇죠. 거기다가 이번에 SOS를 쳐갖고 영입한 김종인 본관위원장하고는 또 의견이 달라요. 지금 김종인 본관위원장은 대구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대구. 뭐 보수의 본산인 대구로 나가서 승부를 봐라. 거기서 정치 신인으로서 나를 좀 키워달라고 하면은 보수의 본산에서 혹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. 그런데 이준석이가 정치 신인은 아니죠. 10년 넘은 사람인데 신인도 말이 안 되는데 뭐 김종인은 대구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준석으로 볼 때는 대구 나가가지고 되겠어요? 유승민 보세요. 아예 출마도 못 하잖아요. 대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저
배신, 폐륜 이거거든요. 네. 우리나라 선비의 고장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준석은 명함도 못 내면 이제 나가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를 쇼핑하듯이 하는 거죠. 지금 나온 게 뭐 양천, 서울 양천갑도 나오고. 양천갑은 거기서 예.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네요. 예, 예, 예. 거기가 지금 민주당의 황의 원적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구 쪽에 나오고 김해을도 얘기가 나오고 또 세종시 얘기도 나오고. 예. 김해을은 그 조혜진 그렇죠. 의원이 옮긴 예. 지역 아닙니까? 예, 예. 전에 또 세종시도 얘기를 했어요. 그렇죠. 세종시도 예. 나갈 수 있다. 네. 대구에서도 예. 달서갑, 예. 홍석진 의원, 예. 북갑 양금희 의원, 수성을 이인선으로 예. 이 세 곳을 또 찍어가지고 예.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네. 지금 어제 또 새로 나온 얘기로는 뭐 동탄이 분구를 하면은 화성 병하고 화성 을로 또 나뉜답니다. 그러면은 그 동탄이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. 반도체 단지 이래서 예. 그쪽에 뭐 출마를 하겠다. 뭐 그래서 그쪽이 그 주민 평균 연령이 34살이랍니다. 아, 젊은 사람들이 예, 많이 사니까 예. 그 반도체 관련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양자 의원이 용인 갑에 나가거든요. 예. 또 이원욱 의원은 화성을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를 싸서 나가겠다. 근데 저는 꿈은 야무지다고 봅니다. 이게 한 군데를 잡아서 자기가 어떤 노원병에 나가야지 죽으나 사나. 노원병은 예.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거기서 세 번이나 내가 떨어졌는데 네. 동고 동락하는 당원 동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네. 옷 색깔을 바꿔서 출마를 하면은 그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. 네.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네. 탈당을 했는데 네. 노원병에 네. 전에 이제 국민의힘 네. 당원들 아닙니까? 거기서 동고 동락한 사람들은 네. 한 사람도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. 거의. 네.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네. 그 사람들은 빨간 옷을 입을 거고 그렇죠. 자기는 분홍색인가 그 네. 입을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것 아니냐. 네. 네. 고향이 쥐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핑계를 대더라고요. 네, 그건 핑계죠. 그만큼 했으면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죠. 네. 이제 같이 따라가야죠. 그렇죠. 네. 이준석 그러니까 노원 가서 이상민 의원 지역에서는 다 따라 나왔다는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이준석 별명이 마삼중이거든요. 마이너스 삼선 중진 세 번 나가서 떨어진 삼선 세 번 중진이라는데 이 올 4월 11일부터는 마사중이 될까 마사중 마이너스 4선 중진 그러니까 이준석은 택시 탈 때 좀 자기 앞에 택시가 안 오고 건너편에만 택시 잘 잡히면은 또 건너가잖아요. 그럼 택시가 또 이쪽에 서요. 그래서 택시 계속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 군데를 끈기 있게 좀 지켜야 된다.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. 그 고스톱 칠 때도 사사구통이 있습니다. 사사구통. 네? 네. 5가 돼야지 뭐 5나 그 10자리는 5가 돼야지 점수가 되고 예. P로는 최소한 9부터 9, 10부터 점수가 나잖아요. 예, 예. 사사구통이면 아무것도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는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한데 지금 예, 전국에서 지역구 제가 보기에는 한석 조차도 굉장히 어렵지 어렵죠. 않거든요. 특히 예. 이준석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미지 갖고는 하나도 안 될 거로 본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 지역구를 네. 거르고 있어서 네. 그러면 전국구로 과거면 전국구고 지금은 비례 그렇죠. 아닙니까? 그렇죠. 비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. 결과적으로 그렇죠.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당원들이 뜻이 그러니 뭐 비례대표 가겠습니다. 국민들의 양해를 바랍니다. 저는 이 코스가 아닌가 싶어요. 지역은 대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고장난 시계 얘기했잖아요. 예. 시계가 고장나면은 하루에 두 번은 정확히 시계가 맞습니다. 그런데 예.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면 시계에 한 번도 안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고장난 시계보다도 지금 못한다. 그 이미지 왜 그렇겠습니까? 어디 가나 분란의 이미지, 남을 엎어버린 이미지, 배신의 이미지.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배신 이미지에다가 거기다가 본인의 폐륜 이미지까지 합치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김종인하고도 네. 곧 싸움에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렇죠. 김종인은 아마 자기가 올 때는
이준석을 네. 대구에 보내서 그렇죠. 거기에서 좀 바람을 일으키고 전국적인 어떤 구도를 네.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이준석의 생각은 지금 네. 전혀 딴 곳에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여기저기 하다가 뭐 이준석이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김종인 뭐 공관위원장님과는 네. 지향점은 다르지만 하면서 무슨 손자가 이렇게 자기 개혁당 신당 네. 당원인데 그 사람이 외손자. 외손자가 권유해 네. 갖고 들어온 걸로 얘기를 네. 해 가지고 격화를 시키면서 네. 이렇게 모셔왔으면 나를 내가 비례 간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네. 이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총대를 매가지고 네. 나를 비례로 넣어줘야지 이게 딴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네. 이거 아닌가 뭐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심리도 좀 있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김종인 참 공청관리위원장이 말이 공청관리지 뭐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. 예. 내가 당의 어른으로서 좀 마음대로 휘둘를 거야.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선거 잠바만 점퍼만 몇 번째 입는 거잖아요. 예. 빨간색 뭐 파란색 지금 오렌지색까지 입었는데 뭐 본인이 과거에도 민주당 비대위원장한테 그때도 비례대표 2번인가 받아가지고 그때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랬습니다. 예, 근데 이번에도 뭐 연세는 40년생이니까 올해 뭐 84세긴 하지만은 최소한 뭐 4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본인도 상당한 또 그 생각이 없을 수가 없겠죠. 네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전혀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네.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네. 이재명하고 손잡는 것 아니냐 뭐 네. 이런 얘기를 일부 유튜버는 하고 있던데 그렇게까지야 아무리 망가져도 그렇게까지야 그렇죠. 하겠습니까? 그거는 뭐 이준석하고 이재명의 공통점은 같은 이씨라는 것밖에 없거든요. 네. 그건 뭐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. 결국 이준석은 우리나라 정계에 그냥 떠돌이고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뭐 페이드 아웃하는 그런 단계를 밟지 않느냐 싶고 예. 이재명은 또 가는 길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. 거긴 떠돌이가 아니죠. 국립 무상급식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예, 거기서 그 다이어트 식사로 이렇게 건강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조용한 곳에 지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준석은 떠돌이,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붙박이라고 볼 수 있죠. 예정된 갈 데가 있잖아요. 예. 저는 정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. 공관위원장으로 왜 들어왔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. 지금도 네. 무슨 그렇게 욕심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는 뭐 파스칼 몇 번 얘기했잖아요. 예,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혼자서 빈 방에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에 있다. 그러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. 몸이 환호 소리, 박수 소리. 그렇죠. 잘 때 보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나는 아직 뛸 수 있는데 어? 왜 다들 뒷방 어른 노릇해? 하니까 이준석이가 부르니까 그래 하고 가는 거죠. 노른이 염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자제해야죠. 자제하고 예, 책 읽고 연세. 글 쓰고 뭐 이런 거. 하긴 저 박지원이도 82인데 네. 지금 해남진도 완도에서 네. 아주 깃발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둘이 아주 친해요. 그래갖고 형님 동생하거든요. 네. 김종인 할아버지한테 지금 그동안에는 전화 한 통 안 오다가 요새 또 안부 전화 또 얼마나 오겠습니까? 네. 개혁신당도 또 몇 자리가 있잖아요. 네. 비례. 그러니까 아이고 박사님 하면서 또 연락 올 거예요. 그러면 허허 그런 점에서 또 사는 거죠. 아마 저 거기도 그럴 거예요. 예, 해남 진도에 나간 저 양반도 거기도 아마 저 42년생이죠. 예. 예, 거기도 아마 올해 82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뛴다고 봐야죠. 네. 이준석이도 지금 지역구 쇼핑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마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시간을 오래 끄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. 선택이 예. 어렵다는 그렇죠. 얘기죠. 버나드 쇼 그 영국의 그 비평가 무덤에 써 있잖아요. 예.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. 뭐 이준석이가 그거예요. 아니면 예. 톡 까놓고 비례대표 2번 제가 하겠습니다.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. 아, 시원하죠. 그렇게 하기는 뭐, 또 그동안 네. 지역구 나간다고 네. 큰 소리 치고 일하게 나가라고 했고 뭐 그냥 네. 안 나간다고 난리 네. 법석을 쳤잖아요. 네. 일하견 새로운 미래 대표한테 네. 광주 나가든가 아니면 인천 계양을 나가라고 그렇죠. 남한테는 개놓고 네. 자기는 비례대표 나가라니까 네. 면이 안 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서
기업들도요, 컨설팅 회사에서 이 컨설팅 돈 수십억 주고 받아서 청사진 그럴듯하게 하잖아요. 그런 회사들 다 망하더라고요. 네. 옛날에 뭐 그 두산그룹도 그렇고 LG 뭐 많은 회사들 또 보면은 컨설팅을 해서 그럴듯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 된 게 별로 결과가 안 좋았어요. 예. 예. 결국은 허리띠 쪼아매고 땅바닥 박박 기면서 시장 개척한 기업들이 시장을 잡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준석이가 뭐 그럴듯하게 뭐 반도체 벨트를 어쩌고 뭐 말은 그럴듯한데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지금부터 당장 선거구 정해서 지금부터 뛰어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. 예. 지금 개혁신당도 예. 조국신당에 나오면서 예. 완전히 그냥 피박살이 예.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소멸되어 가는 것 아닌가. 그렇죠.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네. 네.